미 전국 한인 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2019년 미국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들은 7만 6,025명으로 전년도보다 1.4% 소폭 늘었습니다. 한편 한국인들이 미국 내 H-1B 취업비자 취득이 어렵자 교환연수, 특기자, 예체능 비자에 몰리고 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한 영주권자에 대한 재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한인 영주권자들의 주의가 당부됩니다. 지난 2019년 LA시 화재 다발 지역에 한인타운이 9위로 들어갔습니다. 지난해만 한인타운에서 75건의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USC대학이 연소득 8만 달러 이하 가정, 저소득층과 중산층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받는 조건에 주택자산은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가 리얼 아이디 발급 독려를 위해 LA, 페세다나, 플러튼 등 남가주 7곳을 포함한 가주 전역 60여 곳 사무소를 토요일에도 운영합니다. 오는 3월 3일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실시되는 예비선거, 올해는 오는 22일부터 11일간 사전투표가 실시되며 유권자 등록을 하지 못했어도 투표 당일 현장에서 유권자 등록과 함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은 풀스빌 지역에서 아쿠펑처 한의원 원장인 50대 한의사를 환자들을 진료 명목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 기소했습니다. 조선시대 고종 19년에 제작된 국세와 효종 어보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84살 이대수 씨가 지난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 경매를 통해 매입한 뒤 수십 년이 지난 이제 한국문화재청에 기증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일회용 가양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됩니다. 청소년 전자담배 중독의 심각성 때문으로 캔디형의 과일향 등의 전자담배는 판매가 금지됩니다. 단, 박하향은 규제에서 제외됐습니다. CJ푸드가 일본식 데리야끼 누들에서 표기되지 않은 땅콩 성분이 검출돼 자체 리콜합니다. 리콜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12월 25일까지로 표기된 제품입니다. 은행 어카운트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라며 보내오는 이메일을 잘못 클릭했다가 개인 금융정보를 모두 털리는 온라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지난해 인터넷 범죄 신고만 총 46만 7천여 건으로 피해 규모는 3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뉴저지 포틀이 위안부 피해자 기린비 건립 2주년을 맞아 미술작품 공모전이 열립니다. 인권 보호 메시지를 담은 작품으로 참가 대상은 버겐 카운티 내 7학년에서 12학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텍사스 달라스의 한인사회 최초 시의원이자 캐롤튼시 최초 아시안계 시의원인 성영주 캐롤튼시 부시장이 시의원에 단독 출마하면서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프로풋볼 NFL 애틀랜타 펠건스에서 복귀 시즌을 보낸 한국인 키커 구영회가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안전벨트 전자석 착용 의무화와 위반자 벌금을 현행 15달러에서 7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재외동포재단이 2020 재외동포 중고생 및 대학생 모국연수 참가자들을 모집합니다. 오는 4월 1일까지 접수 마감으로 재외동포재단에 코리안 단넷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